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센 일을 하고 계신 형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셔야 될 곳 부산 국제기계대전에 다녀왔습니다. 24개국 371개 업체가 참가했다고 합니다. 많이도 왔네요. 그 중에서 센 일에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용접 관련 업체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런 행사를 한 번 정도 보시는 것도 사업 아이템이나 아이디어 등을 얻으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몇 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본 곳은 NS웰이고요. 용접기 제조업체입니다. 여기가 손님이 제일 많더라고요. 맛집은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NS웰 용접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유명한 유튜버들이 소개한 적이 있어서 많이 알고들 계실 것 같네요. 봉구왕 황부장도 보이고요. 맞춤맨도 보이네요. 툴플레이어도 있고요. 여담으로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왔는데 맞춤맨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뭐 어쨌든 용접 관련 기계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콤프레셔, 턴테이블, 티그 용접기, 미그 용접기, 더블 펄스 미그 용접기도 있고요. 레저 용접기도 보이네요. 이런 걸 처음 보시는 형님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도 한 번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기술개발부 팀장님이시고요. 기계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이크도 따로 없었고요. 손님이 많아서 설명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조그만 기계도 더블 펄스 미그 용접기입니다. 멋지게 보이죠? 이거는 제가 따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미그 용접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흥미가 있으실 거예요. 기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최근에 나온 신제품들이라고 하는데 이제는 추세가 디지털 LCD 모니터 방식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기계 조작 방법도 쉬워졌고요. 이렇게 되면 용접 초급자들도 용접기 세팅하기가 쉬워질 것 같네요. 그리고 점점 더 고급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멋지네요. 설명 감사하고요. 자 이제 다른 곳도 보여드릴게요. 이런 자동문 업체도 있고요. 반도체에 계신 분들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역시 안전. 3D 프린터 업체들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3D 프린터도 재밌습니다. 아주 복잡한 모형도 만들 수 있는 기계고요. 제품을 만드는 원리도 다양하고 여러가지 재질의 모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재질, 철, 그리고 모래로 3D 프린팅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모래로 3D 프린팅을 해서 주물 틀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플라스틱 같은 가볍고 딱딱한 물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해서 각종 기계 부품이나 의료용품 그리고 디자인 액세서리나 장식품 등을 만들 수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 이건 진공을 이용해서 물건을 잡을 수 있는 로봇이라고 하네요. 반도체나 전자기판 생산 라인에 이런 원리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에 진공 펌프를 납품하면 어떨까? 뭐 망고 제 생각이고요. GGM 모터도 있네요. 예전에 턴테이블을 만드는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모터의 크기나 종류도 다양하고요. 감속기와 컨트롤러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을 이용해서 저처럼 턴테이블을 만드셔도 되고요. 벨트 그라인더 같은 걸 만들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간단한 모터 작동 방법과 감속기 비율만 이해하시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으실 것 같네요. 이건 아이언맨을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저기 토니 스타크 보이시죠?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어벤져스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용접 테이블도 보이더라고요. 가끔 용접 테이블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각종 공구나 부품들도 낱개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쇼핑몰도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그 작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로봇 용접기도 보이네요. 아직까지는 로봇 용접이 불가능한 곳이 훨씬 많으니 희망을 가지시고요. 용접은 잘하는 것 같네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용접 카메라라고 아시나요? 이건 용접 장면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렇게 밝은 불빛을 직접적으로 촬영을 하더라도 선명하게 촬영이 됩니다. 이렇게요. 밝은 전구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동 용접이나 또는 플라즈마 용접을 하는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종류도 다양하고요. 예상외로 카메라 사이즈도 작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돈을 많이 벌게 된다면 이런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번 행사에는 스마트 공장 구축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로봇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미래에는 로봇과 폴리싱이나 그라인더 작업에도 사용될 것 같네요. 멋있어 보이긴 한데 우리 같은 현장 작업자들에게는 위협적일 수도 있겠네요. 레이저 관련된 업체들도 몇 개 보이더라고요. 이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으로 레이저 마킹을 하는 기계고요.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네요. 레이저 마킹은 다양한 금속 소재에도 작업이 되고요. 복잡한 그림도 마킹이 된다고 합니다. 나무 또는 가죽 같은 소재에도 레이저 마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사용 방법도 그다지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컴퓨터에 이미지 파일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작업이 된다고 하네요. 이미지가 복잡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요. 이미지가 간단할수록 더 빨리 작업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파이프 용접에 관심 있는 형님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프 용접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테크닉과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 직업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이프 용접을 배운다고 해서 모두가 파이프 용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이프 용접이 힘들고 어렵고 체질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용접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이프 용접 이외에도 용접이 관련된 직업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높은 가치와 비전이 있는 직업들도 존재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시야를 넓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파이프 레이저 절단 기계입니다. 이런 작업 공정 같은 것을 한 번이라도 구경해본 사람과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작업 의뢰를 받으셨을 때 몰라요 라는 대답보다는 가능합니다 라는 대답을 만드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만구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파이프 용접사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 용접사는 아주 높은 가치가 있는 직업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도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레이저 절단기로 이런 복잡한 구조의 절단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도 레이저 절단기로 만든 거고요. 파이프 하나로 한 번에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멋지네요. 이것과 똑같이 생긴 물건을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3D 프린터로 만들면 되겠죠. 인테리어 소품이나 액세서리 등을 만드는데 응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철판 같은 걸 레이저 절단하는 기계입니다. 보통 레이저 자재를 주문하면 이런 공정으로 생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럼프라는 회사도 왔더라고요. 이 회사도 여러가지 기계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규모가 엄청 크더라고요. 이런 레이저 절단기도 있고요. 파이프 레이저 절단기도 보이네요. 마찬가지로 아주 복잡한 커팅들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밴딩기라는 기계입니다. 레이저로 자른 철판을 구부릴 때 사용하는 기계고요. 이런 제품들을 용접 공정 없이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물도 용접 공정 없이 철판을 접어서 만든 겁니다. 대단한 것 같네요.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건 탭이나 드릴을 연마하는 기계라고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탭이나 드릴을 연마해서 다시 새 것처럼 만드는 기계라고 합니다. 탁상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런 기계를 사용하면 더 정교하게 가공이 될 것 같네요. 이건 CNC 자동 선반 기계라는 거고요. 이 기계 안에 소재를 넣고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계입니다.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CNC 관련 직업도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클램프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도 왔네요. 이런 클램프들을 이용해서 지그 작업을 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진동공구를 만드는 회사도 왔더라고요. 진동공구도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 같네요. 성인용품은 아니니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인 것 같네요. 왠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가는 마데인 젊은이. 여기는 코어 드릴이나 그라인더, 터닝 롤러 등 전동공구 등을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업체입니다. 면치기라고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벨링 기계 같은 전동 공구 등을 만드는 회사 같습니다. 파이프가 제법 두꺼운데도 베벨링이 잘 되는 것 같네요. 이런 공구를 사용하면 작업 효율성도 좋아지겠네요. 그라인더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베벨링이 잘 되면 갭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용접하기도 좋을 것 같네요. 행사가 마칠 시간이라서 마지막에는 짧게 보여드렸습니다. 미친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만에 이런 행사가 개최돼서 손님들이 아주 많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업체들도 많이 참가했고요. 그 중에서 샌일에 관련된 업체들만 간추려서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카메라 촬영을 했고요. 오늘 보여드린 회사들은 앞광고 뒷광고 없고요. 어려운 시국에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조금이나마 눈이 즐거우셨길 바라고요. 차후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